역사 교과서 왜곡에 앞장서온 일본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우익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한국에서도 익히 잘 알려진 자칭 친일파 김완섭 씨가 등장했습니다. 최근까지 같은 나라였고 전쟁에서도 힘을 모아서 같이 싸웠는데 갑자기 전쟁이 끝나고 나자 이 일본은 패전국이 되었고 그런데 그 독립한 한국에서는 마치 이 그 자신들이 승전국이나 된 것처럼 그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3년 후 같은 모임의 또 다른 집회에선 초대받은 한국인 패널이 갑자기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한국으로부터의 테러 위협 때문에 불가피하게 패널리스트 자리에 불참했다는 그녀는 일본에서 활동 중인 또 다른 친일파 오선화 씨였습니다. 메시지 낭독이 끝나자 객석에서 지켜보던 오선화가 회원들을 향해 인사를 합니다. 잊지도 않은 테러 위협을 들먹이며 특별 경비 체제까지 가동시킨 오선화. 일본 우익은 왜 그렇게 그녀에게 열광하는 것일까? 오늘 아침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기어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방행했습니다. 임기 말에 한 번쯤 부려본 혹이 아니냐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것이 최근 일본에서 불고 있는 우경화 바람 속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이 같은 행동을 응원하는 여론이 점차 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여론을 선동하는 중심 인물 중에 바로 오선화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책들은 모두 오선화가 쓴 책인데요. 나는 왜 일본의 신도가 되었는가? 라는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본 우월주의의 전도사를 자처하며 이 일본의 신도가 되었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바로 오선화입니다. 27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말이라고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평범한 여성 오선화가 어떻게 일본의 거물급 인사로 변신할 수 있었을까요? 현재 오선화는 일본 파쿠쇼쿠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녀는 2004년 이 학교의 국제개발학부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녀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주로 한반도와 일본의 문화와 정치. 강의를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台風はですね、あんまり来ないですね。日本の場合はね、もうもろに台風が発生して日本列島を襲いますけれども、朝鮮半島の場合はもう日本があるおかげでですね、日本が全部塞いでくれるんですね。 朝鮮半島からしてみればありがたいんですよ。そして目上の人の前ではメガネをかけちゃいけません。メガネかけた人がいるね。メガネかけてるよね。かけちゃいけないんですよ、韓国ではね。メガネ外していくんですよ、韓国では。で、それが韓国の礼儀なんですね。これほど
徹底していますから、みんな眼鏡かけた人結構いるんだけれども、みんな笑ってるんですね。皆さん韓国にいた時、まあそのような常識だけちょっと分かってくださいね。 오선화의 이런 강의 내용은 이번 달부터 잡지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는 말에 따르면 일본 잡지가 대학 강의를 연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선화의 본업은 교수이지만 그녀는 또 일본 내에서 소문난 인기 강사이기도 합니다. 이날도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위해 도쿄에서 2시간 거리의 휴양지를 찾았습니다. 호텔에 마련된 강연장으로 향하는 그녀. 과연 어떤 강의길래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강의 내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で、空港まで駆けつけたり、しかも4様に会いたいにもかかわらず韓国にまで駆けつけたりとかしているんだと。じゃあそれをそのありがたがですね、反日感情のありがたに拍車をかけ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るんです。やはり日本の女性もいかに心が寂しいのか、そして品がないかということがよく明らかになったんだと。 いうことなんですね。ただそのような人たちつまり頻度ない人たちが言っていることだから、竹島問題にしても歴史教科書問題にしてもまともな考え方を持った発言であるはずがないんだ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るんですね。 이런 오선화의 강의를 들으려면 적어도 석 달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하는데 강사 초빙 비용만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90分なんですよ。1時間半なんですよね。やっぱり10万は超えるんじゃないですか。10万超える。どんなに安くても。そしてあの車賃ホテルはもう全部ね。持つと。はい。いうことになると思うんですよね。汽車だったら新幹線を使ってね。だからなんだかんだ言って全部で公園料込みで飛行機往復でやっぱり20万近くから30万かかっちゃうんじゃないですか。 무엇보다 그녀는 15년 정도 사이에 40여 권에 달하는 책을 출간한 저술가입니다. 그런데 그 책들을 보면 일제 식민지 시대의 미화, 한국 역사 왜곡, 한국인 비하 등의 내용이 대부분으로 이것은 일본 극우 세력들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오선화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 그녀 글에 나오는 이력을 쫓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녀가 졸업했다는 한국의 대구대학교를 찾아가 그녀의 전공 과목부터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출신지를 조회해본 결과 그녀의 본명은 오선화가 아니라 오승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승일이란 본명으로 알아보고 오선화라는 이름으로도 조회해보았지만 대구대학교에는 56년생 오선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생물교육과네요?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출판사의 홈페이지에 지금도 버젓이 실려있는 그녀의 학력은 위조된 것입니다. 学歴詐称してるんですか。はい。それはダメです。日本で絶対許されないことですわな。それはもう犯罪ですからね。犯罪ですか。それは犯罪です。もちろん。学歴詐称はそれは犯罪です。オソンハが 일본으로 건너온 것은 지난 1983년. 그렇다면 27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일본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 수소문 끝에 일본 생활 초창기에 그녀와 동거했던 남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녀를 처음 만난 장소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에노에 그 당시에 있었던 한국 클럽인데 거기에 손님 접대해가지고 제가 오미나가 이야기하면 제가 접대 받아가지고 갔던 자리에서 내 옆에서 앉았던 게 계기가 돼가지고 만나게 됐네요. 그러니까 술집에서 일하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치마족을 입고. 그 집이 좀 유명한 집이고 다 치마족을 입고 전통적인 한국의 분위기가 있고 그 술집의 마마도 춤을 추고 무용하면서 노래도 잘하고 그래서 일본 팬들이 많이 있는 유명한 술집이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행에서 뉴텐이라고 한국그라벨에서 코스였어요. 그때 이름이 선화였었다고 오선화. 한계에서 그 이름이 오선화였어요. 일본에 건너와 도쿄 우에노에 있는 술집에서 호스티스로 일했다는 오선화. 바로 그 무렵 사업을 하던 동고남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머리도 좋고 아까운 여자구만요. 그래서 내가 내 비서로 서주마. 그 좀 술 장사보다 좀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보면 어떠냐고.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스폰서를 하다가 걔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한참 동안 같이 살면서도. 그런데 91년 당시 PD 수첩에서 일본에 진출한 한국의 호스티스들의 쓸태를 취재했는데 그 방송 화면에 오선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있거니와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누구나가 돈 해가고 돈에 뭐가 이렇게 병이 걸린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보면은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한국 사람들은 전부 돈에 병이 걸렸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여자들도 물론 그런 생각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요새는 그 당시 그녀는 일본에 진출한 호스티스의 실상을 그린 화제작 치맛바람의 저자로 PD 수첩의 인터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하는 사람들도 지금은. 그런데 이 치맛바람의 실제 이야기는 동거남인 기요츠카가 운영하는 한글학교에서 잡담식으로 오갔던 내용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비서로 일하고 있던 오선화는 그 내용을 1년 이상 받아 적었고 그것이 어느 날 책으로 되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술집에 다니는 아가씨 이야기나 좀 그 오후 시간이 돼가지고 사람은 졸리잖아요. 그럴 때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재밌는 이야기도 해야 되니까 세미나의 주제가 아니고 좀 논담 삼아 했던 이야기가 그 책에서는 주제가 돼 있는 거죠. 본인의 의견을 빼고 70% 정도는 저의 세미나에서 화제를 보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녀가 책을 내게 된 동기는 다소 의외였습니다. 책을 써가지고 본인이 팬클럽 회원이 되고 싶다고 그 이야기는 자주 하고 있었어요. 팬클럽 회원이 되고 싶다? 네. 일본에서? 네. 팬클럽 회원이 되고 싶은 이유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연구원으로서 그 외국어 대학에 당시 다니고 있었던데 그거 끝나면 어떤 비자 자격으로 일본에 있을 수가 있냐 그거 아주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팬클럽 회원이 되면 비자 걱정 없이 일본에 있을 수가 있다고 누구한테 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자주 팬클럽 회원이 돼야 된다고. 그렇다면 그녀의 출세작 치맛바람의 내용은 무엇일까? 일본 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많은 한국 여성은 마침내 호스티스가 되어 프로 호스티스와 마찬가지로 부자 애인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 진출한 술집 여성들을 소재로 한 이야기였지만 문제는 그것이 한국 여성과 한국 사회 전반을 폄하하는 쪽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입니다. 내용도 내용이거니와 이 책에는 끊임없이 대필 의혹이 불었습니다. 이 문제를 밀착 취재했던 제1 르포 작가를 만났습니다. 오선화가 스커트 가제 원, 치맛바람 원을 썼을 때는 그 주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대동 학교 출신들이 한 얘기예요. 하각기, 엽서 한 장도 자기 손으로 끝까지 쓸 수 없을 정도의 실력이었는데 어떻게 그 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같은 대동학교 다니는 애가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취재를 다닐 때. 그녀 자신은 치마바란というのを書いた時は確かあれは東京の外国語大学の大学院生だったと思うんですよ。でその時に私のちょうど友人の先生が東京外国大学の教員をしておりまして、その話のゼミを担当してた。そうすると本当にレベルは低くて話にならんと。 그러나 이런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오선화 본인은 그녀 뒤에 대필을 해준 유령 작가가 있다는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출판사 사장 역시 그녀의 일본어 실력이 형편없었음을 시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거의 1년 동안 일본어를 가르치다시피 했다고 했습니다. 동거남의 말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삼코사의 다카하시 사장, 제가 몇 번 만났거든요. 다카하시 사장이 미소의 문장력으로 안 되니까 자기가 고스라이터 시켜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책으로 해보겠다.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유재순 씨 역시 추적 끝에 치맛바람을 대신 써준 일명 유령 작가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제가 가지고 간 그 오선화 그 치맛바람 완을 하면서 그 가운데 부분을 자기가 본인이 쓴 그 파트 그 저기를 갖다가 목차를 집어줘가면서 자기가 요거에서 요 페이지에서 요 페이지만큼은 자기가 내가 썼는데 그렇지만 자기는 한국인 친구도 많고 한국에 대해서 좋은 점 나쁜 점 잘 알고 있지만 나쁜 점만 이렇게 꼬집어서 했기 때문에 양심상 도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인 친구들에 대한 도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커트 2부터는 나 자신은 빠졌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증언을 했어요. 그 변호사가. 오선화의 치맛바람은 결국 소재는 동거남에게서 얻고 그는 또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책이었던 것입니다. 사정이야 어떻든 이 치맛바람은 수십만 부 이상 팔렸고 오선화는 이 책 한 권으로 단번에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한국 깎아내리기로 재미를 본 오선화는 이후 더 노골적으로 한국을 비하하는 기사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잡지 기사는 오선화 본인이 직접 쓴 것일까? 이건 역시도 다른 대필 작가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취재 중에 제작진은 이런 기사들을 대필해준 유령 작가 한 명을 어렵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1교포 3세였습니다. 네, 뭐 때문에 이제 취재하러 왔냐면요. 오선화 씨 때문에 취재하러 왔습니다. 오선화 씨 때문에. 아, 오선화 씨? 네. 저는 오선화 씨하고는 이제 감이 없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에서도 안 하고 그때 편집 기사가 편집에서 쓰실 때는 몇 명이나 오선화 씨 글을 대신 써줬나요? 그건 모르겠죠. 그 편집 담당자가 다 뭐 시켜서 하는 거니까. 제가 한 기사는 그렇게까지는 그래서 수요가 높지 않았어요. 그것보다도 아마 그 후에 해서 한 우리가 만난 유령 작가는 자신의 글보다 더 강도 높게 한국을 폄하한 잡지 기사들을 가리키며 그 또한 다른 대필 작가가 있었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일본 출판계에 불기 시작한 혐한, 혐중국 열풍을 타고 오선화의 이름으로 책과 잡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은 물론 흥행에 성공했고 대필 의혹과 상관없이 오선화의 이름은 더욱더 유명해졌습니다. 日本人が日本人の名前で韓国や中国を批判するということは、ある意味では不思議なことではないし、ただそうすると日本人だからそうしてるんだっていうふうに思われる。だけれどもそれを韓国人や中国人の名前ですれば、これはそうか韓国にもそういう人がいるんだ。だからこれは単に日本人の偏見ではないんだということを日本人に信じさせることが可能になると。
최근 일본에서 67만 부 이상이나 나갔다고 하는 이 인기 만화는 제목부터가 아예 혐한유, 즉 한국을 혐오한다입니다. 그런데 이 만화를 보면 오선화의 책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오선화의 책이 혐한유의 교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작 더 큰 문제는 일본 우익들이 오선화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선화의 책은 96년 즈음을 기점으로 그 성격이 바뀝니다. 그 포문을 연 책이 바로 우익 중의 우익이라 할 수 있는 와타나베 쇼이치와의 대담집입니다. 이때부터 오선화는 혐한유뿐만 아니라 한일 간의 역사, 정치 분야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면서 일본 우익들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선화가 갑자기 우익들의 대변인이 된 까닭은 무엇일까? 왜 일본 우익들은 오선화를 필요로 한 것일까? 1990년대 들어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만행이 폭로되면서 일본 열도는 충격에 휩싸였고 급기야 1995년 일본 총리가 전후 최초로 사죄 담화를 발표하기에 이르릅니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국가들이 とりわけ 아시아 諸国の 人々に 대해 多大の 손해와 고통을 与えました. 거기 改めて 痛切な 반성의 의を 표시, 心からの お詫びの 気持ちを 表明いたします. 사회당의 무라야마 총리의 전쟁 사죄 담화는 일본 우익 세력들에게 상당한 위기 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일정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아시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목적으로 行われるんだけど 우한にとってみると それがもう坊主懺悔のように見えるわけですよね. とんでもないことが行われようとしている。こんなことで謝ってったらキリがない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ものすごい反発をしてそういう運動が出てくる。 그런 위기감의 도래가 우익들을 집결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재기를 망라한 최대 우익 단체인 일본 회의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1차 목표는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고 일제 침략 전쟁을 미화시키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의 발행이었습니다. 빈야 교과서 사이탁을 行うよ 전국의 교육위원이 요비가겠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한국 출신의 오선화를 이 단체의 강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일본은 우월하고 한국은 열등하다는 식의 혐한유 글을 쓰는 한국인 오선화야말로 그들이 찾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세영모와 뜻을 같이 하는 오선화의 종횡무진 활약상이 펼쳐집니다. 오선화의 글은 평소 일본 우익의 주장이자 세영모가 교과서에 담고 싶어하던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 우익과 오선화의 논조를 비교해보았습니다. 먼저 우익 인사 이시하라 신타로입니다. 오선화 책의 논조도 이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치시대 전반에 걸쳐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에 좋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서로 친족같이 교류해온 일본인과 한국인이 있었다는 것을. 전쟁이 지고 돌아간 일본인을 울면서 송별한 한국인이 무수히 많았다. 이번엔 종군 위안부에 대한 의견을 세영모에서 활동 중인 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나타라치네 한국인だってね, 뭐좀더 漢字の 의미모사, 言葉の 의미, 従軍だろ? 軍についてったのはそっちの世間たちが男の兵隊さんのとこあとついてったらどうなんだよ。慰安婦はいたって言ったらいましたって言いますよ。だから国家が国家の責任でそういう組織をして売春をやってたって話と違うだろ。あなたたちねちゃんと言葉使いなさいよ。
僕は慰安婦はそれはどんな戦場にもいましたよ。다음은야스쿠니신사웹사이트에올라온오소나이위안부에관한글입니다위안부문제도당시일본인들이스스로체험한것과전후언급된것과는전혀달랐다그들은여성을억지로데려가종군위안부로삼았다는이야기에모두반발했다그런얘기를들은적도없다고했다만약아가씨들을강제로데려갔다면조선사람이그걸가만히보고만있었겠는가창씨개명에대한논의역시일치합니다유명한아소나라의발언입니다만주에사는조선사람들이중국인에대해대등한권리를요구했는데중국인은그걸무시했다그래서일본식이름의필요성을느낀조선인들이창씨개명을요구했다오소나역시같은주장을하고있습니다조선이역사적으로중국의속국이었기때문에중국인에게부당한대우를받는일이많았다그래서조선인들이일본국적을가지는이상일본이름을갖고싶다는요청을총독부에여러번했고그결과창씨개명이실시된것이쇼와15년이었다아소씨가창씨개명은한국쪽에서먼저원해서했다그런발언을해서그것이화제가됐습니다한국에서도근데제가역시창씨개명에대해서논문제박사논문중에있기때문에요그럴리가없다그래서혹시그렇다고하면저도그자료를알고싶다뭐그런차원이라고도할수가있죠근데전화를한겁니다근데거기에여러가지자료를이야기를해줬는데그중하나가이거였습니다아소타로가자기주장의근거로사용한것은바로오소나의책이었습니다もし文部科学省がそれを断じることなく黙殺するなら暴力を許さない自由で民主主義的な社会の名に反することになる세형모의주역미시오간지가쓴대표적인역사왜곡서국민의역사역시오소나의주장을많이인용하고있습니다이처럼일본우익의주장은오소나의주장으로다시오소나의주장은일본우익의주장으로확대재생산되고있었습니다한국인이言ってると。で、なぜ韓国人が言ってるということは重要かというと、新しい歴史教科書の記述の中に日韓併合も、だから日本名の使用も、全部韓国人が望んでいたと。だから、まあ基本的には日本人が植民地支配の正当化するためには韓国人に併合が良かったと言わせなきゃいけないと。한국인의주장이란것외에오소나의글이일본사회에서어느정도권위를인정받는또다른이유가있습니다그녀는현재타쿠쇼쿠대학의국제개발학부정교수입니다일본학부에서영어를공부하고미국중상계급에관한논문으로석사를땄다는오소나그런데그녀가정작주로가르치는것은한일문화와역사관련과목입니다과연그녀는어떻게교수가되었을까요타쿠쇼쿠대학은척식대학이라는이름에서도알수있듯이대표적인우익성향의대학입니다설립자인카스라타로는카스라테프트밀약으로유명한일본제국주의팽창시기일본외상을지냈던인물입니다또한이대학이사장은소위자학상하를맹렬하게비판하는세형모의후원자입니다타쿠쇼쿠대학에서발간한일본문화라는책자를본한일본인기자는대학과세형모의연관성을보다확실히짚어주었습니다모르니까막아야돼전부스쿨가야돼고고밭도미사지도고고고고밑밥이라고요아고르미려응고르가뭐야책임이인슈이지리죠이지리가츠오씨는오소나를교수로추천한장본인으로알려져있습니다그에게오소나를교수로추천한이유에관해물었습니다소네일본문화일본사회아니면일본인그토탈로니네토탈로니생각해토탈로니표현시오というねそういう意識が強いですね。ですから、日本の文学だけですとかね、美術だけですとかそういう意味じゃなくて、日本社会論そういう視野の広さが彼女の良さじゃないかしらね。まあ、僕はいや
彼女の推薦人だから自信を持って推薦してるんだよ。どういうようなことを見てて自信持って推薦してるの？でも彼女の業績ですよ。業績ってあなたもご存知の出版リスト全部あなただって用意して見てるだろうが。50何冊。ああ。그런데 취재진이 확인한 바로는 에세이류의 책도 대필한 그녀가 자신의 전공 분야도 아닌 역사, 정치 같은 전문 분야의 책을 수십 편씩 낼 수 있는지 이건 역시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서 일본 내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동경대의 다카시 테치아 선생에게 오소나의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勉強してきた人か分かりませんけれど、神社神道の核心を考えるとかね、日本人が書いたもののようにも見えますけどね、とても不思議だと思います。이것도간단하게쓸수는없는글이라고저는봅니다예상당히전문적인글이다그리고일본사람이특유의그문장을길게쓰는게있어요한국사람으로서는좀그렇게쓰지않습니다많이좀짧게끊죠한편일제식민지사에관해쓴오소나의또다른책한국병합의길에관해서도이분야의권위자인서울대이태진교수의자문을구해보았습니다특히갑신정변가보개혁관계서술에서동원되고있는지식이내가깜짝깜짝놀라요이사람이이런것까지어떻게돌출해서봤냐아주전공예를들면다바시라고그러는그이동경경성제대교수가있습니다근대일성관계연구라고그러는데이800페이지짜리상하로된책인데거기에나온얘기들이튀어나온다고도저히비전공자로서는알수가없는얘기들이튀어나와요대표적인일본우위계언론인의의견도물어보았습니다그렇게아주전력적으로계속뭐매년에한권씩그책이나올정도로과연저외국사람이그렇게쉬운일인가그러다선생님의견해는어떻습니까저도다본건아니지만은그래서아마누군가나도와주는사람이있을것이다라고그책내용보면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아주고급이에요수준급이에요내용이그래서혼자서는조금어렵다뭐어떤그협조해주는사람도있을지모르겠다일본우익계언론인사조차도믿기어렵다고할정도그는누군가그녀뒤에있을것이라고추측했습니다일본우익의대변사가되는때는그녀의옆에는유秀한편집자가있었습니다많은그편집자에서모든것을예를들어이책을만드는때는전부그편집자가자료를모아주는것입니다그래서오소나씨는이資料でこういうことを書きなさいということで書いたやつを誰かがさらにリライトしてだからオソンファ氏だけじゃなくてオソンファ氏の名前で一つのまあそういうのを書く制作集団ができていると日本の中にオソンファ의수업내용이그녀가썼다는책의수준을못따라간다는것도그녀가실제저자가아닐수있다는의혹에더욱힘을실어주고있습니다いながらもですね不思議にあの国と日本とは全然違う習慣がたくさんあるんだけれども一つですね食べ物の中で朝鮮半島の人はですね海の幸を食べる習慣がなかったんですね本当に貝なども食べない韓国でアワビ食べた人がどれぐらいいるんだろうかと思えるんだよね貝類もあんまり食べないんですね근데저희석가에얘기하는거보면은저사람이정말인가라는때가있을때가있어요정말인가라는게무슨말씀이세요그러니까책에쓰는그런상상력이라든가내용이라든가이런걸보면은말하는거하고너무떨어져있기때문에근데그
잠을 간 사람이 일본말을 들어보면 거기서 이제 미스매치가 되는 거죠. 이해가 안 가요. 그녀를 강사로 고용한 단체의 판단 역시 그녀의 저술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소나의 주장이 권위를 갖기 위해 교수라는 직함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그녀의 주장이 한국 지식인의 권위에 찬 양심 고백으로 포장될 수 있는 것도 다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녀는 역사 왜곡에서 한술 더 떠 우익들의 최대 현안인 북한 위험론을 거론하며 위험한 발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먼저. 그러니까 일본이 먼저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그냥 지금 뭐 일본 사회에서 납치 문제라든가 북한의 미사일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그 반발 심리 굉장히 지금 팽배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먹혀 들어가는 학생들한테는. 2006년 8월 날로 우경화가 심해지고 있는 일본의 오늘. 오소나까지 동원한 일본 우익들의 우경화 전략은 일본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헌법 개정을 통한 군사 대국화의 실현이라는 우익의 최대 목표 또한 일본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北朝鮮 脅威론とか, 약간 미사일 발사에 동원하네. 放っておいたら 일본의 憲法 9条 改正しないと, 北朝鮮に 미사일을 撃ち込まれるかもしれないとか. こういうその脅威論の方がはるかにこう強い。だから右派的なイデオロギー自身は大した私は力を持ってないと思うんですが、そういう北朝鮮脅威論とか中国脅威論と振動するとね、共振すると非常に怖い問題だと思います。 이번 달 잡지에만 오소나의 글이 세 편이나 실렸습니다. 여론을 선도해가는 우익의 천병 오소나. 과연 이 모든 것이 그녀 단독의 작품일까? 제작진은 오소나를 직접 만나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지금 오소나 선생님 지금 댁에 계신가요? 아, 지금 유래를 갔어요. 아, 그러세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 저는 저인데 누구세요? 아, 저는 그 한국 MBC 문화방송에 예, 김만진 프로듀서라고 합니다. 네. 지금 유래를 갔거든요, 지난주부터. 아, 지난주부터요? 네. 지난주부터요? 네. 제가 저 지난주 주말에 그 도쿄에서 선생님 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난주에 갔어요. 지난주 며칠에 가셨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이든가? 제가 지난주 일요일 정도인가 도쿄에서 본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이거 참. 어떻게 그렇게 저기 믿질 않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그럼요? 아, 제가 왜냐하면 네. 계속 취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도쿄에서 뵀거든요. 제가 여기 지금 도쿄 오늘로서는 요 3차... 아니, 근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이 신용을 안 하세요?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금요일에 갔는데 왜 그래요? 네, 유럽에 지금 한 달 동안 갔어요. 언제쯤 오십니까? 그녀의 친척이라고 주장한 여성. 그러나 강의실에서 들었던 오소나 씨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제작진은 오소나 씨와 친분이 있는 한 인사를 통해 다시 한번 연락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쉽게도 바로 자동응답기로 넘어가버리는 그녀의 전화. 그런데 구루다 씨가 녹음을 하자 상대방은 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아이야. 아. 유럽에 가서 8월 말에 돌아온다는 그녀는 그러나 도쿄 자신의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도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제작진은 그날 바로 오스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도쿄 시내 중심가에 있는 새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도쿄 인근 휴양지의 별장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밤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제작진은 집 주위를 떠나지 않은 후 날이 밝기를 기다려 그녀의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우편함에 이름조차 붙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노출을 극히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 그녀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그녀로부터는 아무 얘기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취재 중 제작진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선아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8년 전 국적을 일본으로 바꾼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를 교수 자리에 앉힌 인사조차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日本人として今結果されてるんですよね。聞かしてる？聞かされてますよ。それ確かね、言葉？そうです。あんた責任持って言えるのか？責任持ってます。まあ言えますよ。いつ聞かしたんだ。まあそれはデマだろうね。はい？デマだろうね。いや韓国人になってませんです。なってないです今。だから韓国はそれは信じてないよ。まだ僕は報告受けてないから。あ、受けてないんでしょ。受けてない。 韓国だ、台湾だってことを売りにしなければ他に何もない。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さっき言ったように日本のファテキナイドロムもそういうレッテルがあるから使ってるわけですよね。そのレッテルがなければただの右翼で、そのゴロゴロいるわけですから別にその人使う必要はないわけで。だから皮下腫瘍が何しようが、もうとにかくそこは隠して。 많은 학생들 역시 그녀를 한국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학기 마지막 강의. 그녀는 한국에서 자신이 직접 찍어온 사진을 강의 자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날도 한국 깎아내리기 강의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오선화는 일본에서는 오선화라는 한국 이름을 사용하고 한국에 올 때는 고젠카라는 일본 이름을 쓴다고 합니다. 그녀의 처세의 이중성을 잘 나타내주는 예입니다. 더군다나 그녀가 한국에 와서 가져가는 강의용 자료라는 것들이 고작해야 남대문 시장의 쓰레기 더미 사진들이라니 이런 오선화의 입국을 계속 허용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들어 이 오선화처럼 일본 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신친일파 한국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남부 시모노세키로 향했습니다. 민속학자이면서 일본에서 대학 교수직을 맡고 있는 최길성 씨를 찾아갔습니다. 일본인과 결혼하여 역시 귀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최길성 씨는 97년 여름 오선화와 함께 이래서는 곤란한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대담집을 냈습니다. 대담의 첫 번째 이슈는 위안부 문제. 때마침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로 여론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위안부로 캄보디아까지 끌려갔던 훈 할머니가 50년 만에 꿈에 그리던 고국당을 밟았고 위안부들의 실상이 낱낱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국가 차원의 배상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은 연달아 위안부에 관한 망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바로 이 무렵 기획된 것이 최길성과 오선화의 대담집이었습니다. 전쟁 때 위안부는 후방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대담한 주장. 그 진위가 궁금해졌습니다. 그 한국에서는 정신대라든지
특히 마스콤에서 정신대하고 종군위안부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데 그런 것도 그냥 몰아가지고 막 같이 막 그 일본을 공격하는 것만 쓴다고요. 그러니까 전쟁을 공격해야지. 위안부 문제를 전쟁 탓으로만 돌리는 최길성 교수. 위안부의 강제 동원에 대해서 재참 물었습니다. 강제를 끌고 간 건 물론 있어요. 이제 그러나 그게 국가의 법률로서, 국가의 기관으로서, 국가의 명령으로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국가가 배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밝혀내려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애쓰고 있다고. 선생님 입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입장이 아니라 나는 그게 지금 밝혀지질 않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위안부가 후방의 평안을 가져왔다는 제목을 문제 삼자 의회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또 말을 모르고 이거는.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이름으로 저자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 교정도 없이 표지도 모르게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최 교수도 모르게 나왔다는 책 내용은 무엇일까. 어떤 전쟁이든 성폭력이 수반된다. 최근에는 유고 분쟁에서 성폭력이 있었고 러시아 분쟁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종군 위안부 문제만이 화두가 되고 있다. 왜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의 성폭행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나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기획 어레인지한 사람 누군가요? 그 나카시. 삼교사예요? 다카시 선생이 먼저 전화가 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경에 내가 갈 때 동경에 무슨 호텔에서 그래서 이틀 밤이나 묵으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전부 녹음해서 자기가 정리한 거니까 그건 이만 읽어본 아니까 뭐 그거는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책 제목이 나와가지고 야 그래 내가 고마워 내가 오히려 곤란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 그래서 그 후에는 나하고는 완전히 끊어졌어요. 다카시 선생님. 그러나 네. 출판사 사장의 말은 딴판이었습니다. 자기들도 뭐 출판사 그런 김에 미세나가게 잘하는데요. 전부 조사님 미시대 계란 그 저도 참 다카시 얘기도 못하는데요. 그래서 민가 쇼닝시대로 하겠어요. 그런 나 정말 공이 조사님이나 공이 많다 것도 있던 말이 마센시. 어떤 그 조사님 아래까지 문제 공부하시고 때 결국 기다렸어요. 네. 그런데 최근 일본 사회가 점점 우경화되면서 오소나이 뒤를 잇는 차세대 친일 작가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소나이 책들이 그렇듯이 이들 책 역시 한국 비하와 역사 왜곡이 주요 테마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친일 서적은 우익 성향의 출판사들이 기획을 합니다. 매문, 매국 행위로 부를 이루고자 하는 신친일파. 그 가운데 중국 동포 출신의 김문학 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 왜곡된 혐한류 책들로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김문학 씨. 그는 최근엔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양국의 우호 협력에 도움이 된다는 기묘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에 대해 그가 내놓은 이유가 더 가관입니다. 진자를 참배하는 것이 진정한 우호 협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그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싸마사잖아요. 이걸 통해서 싸마사고 그래서 싸면 되잖아요. 중국말에 뭔가는 친구로 되려면 싸마 안 하면 친구 안 된다 말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 말 안 하는 것보다도 서로 너는 이렇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알잖아 그럼. 일본 사람들은 이런 문화를 갖고 있구나, 생사관을 갖고 있구나,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이런 생활을 갖고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싸우고 나면은 알게 되니까 더 친해질 수 있다. 그렇죠. 이해하니까. 친구지간에도 상대방이 알려면 뭐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안 싸우면 모르잖아요. 말 안 하면 서로. 과감한 발언으로 일본 우익들조차 경탄하지 않는 또 다른 친일파 김한섭 씨. 그 또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아끼는 한국인입니다. 조선인들에 있어서 그 일본 제국의 군인이 된다는 것은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만약에 이런 시험에 통과해서 그 일본군이 되었다면은 그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으로 일본 내에서도 이름을 날린 김한섭. 그는 도대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 책은 거의 볼 게 없었고요. 그 해석 자체가 굉장히 천편일률적으로 반일 그 시각으로 이렇게 저들이 돼 있기 때문에 별로 참고할 건 없는데 그 인터넷을 뒤져보면은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았어요. 인터넷 뭐 일본 측 인터넷 웹사이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일본어는 거의 모르니까 우리나라 한국어로 검색했죠. 인터넷 자료로 펴낸 이 책에 일본 우익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덕분에 그는 도쿄 도지사 이샤라 신타로와 대담하는 호사도 누렸습니다. 일본 우익들이 내 책으로 인해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나 할까 좀 논리가 발전했다고 할 수 있죠. 그 전에 안 하던 얘기를 이제 하게 됐으니까 발언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서 또 뭐 저희 아소타로 같은 경우는 계속 영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저기 내 책이 일본 우익들한테는 이제 도움을 많이 줬다고 봐야 되고 신친일파 과연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물론 개인으로 끝나면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어요. 이게 조직에 연계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조직이란 게 우리가 제일 지금 그 역사 과거사 인식 문제에서는 제일 경계하는 쪽에 가서 붙어서 지내고 그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로 볼 때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죠. 일본 우익은 일본 회의, 새로운 역사 교서를 만드는 모임 등 체계적인 조직을 운영하며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은 친일파 개인을 나무랄 일이 아니라 일본 우익들의 전략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역시 조직적인 대응기구의 마련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그래왔기 때문에 그게 일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항상 일본의 그러한 태도에 역사적으로 탄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한일관계를 더 좀 아주 우호적으로 이쪽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용무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한국인 친일파들과 일본 우익들의 공조 행태 정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김만진 PD, 취재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취재 중 만난 한 지한파 언론인은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선화 같은 인물이 왜곡된 주장을 했을 때 바로 한국 언론들이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못을 박아야 했다는 겁니다. 일본 정치인들이나 신친일파들의 주장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달 말 출범하는 동북아재단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동북아재단은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기구입니다. 일본 우익에 쏟아지는 후원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한중일 3국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보신 것처럼 일본 우익의 논리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내세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사실인데도 철저히 은폐하거나 왜곡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 모임에 역사학자가 한 사람도 없는 이유도 그들이 사실을 기반으로 역사 정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본 우익이나 신친일파의 왜곡된 논리가 더 이상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우리 학계나 정부가 확실한 논리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